Hi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another week of service. I hope everyone's doing well, spending good and meaningful time with your family, and also staying healthy, washing your hands, and yeah, safe from the coronavirus. And yeah, it's been a while I've seen you guys. I met up physically to spend time in God's Word. I just pray and hope that we get to meet up physically really soon, and hopefully see one another. And I just want to pray before we start listening to Pastor Jinju's sermon for today. So please bow your heads and close your eyes. Dear Heavenly Father, I just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time to pray to you and listen to your words today. I pray that as we spend our time mostly at home with our family, that we get to continue to love one another. And also grow our love towards you. And just pray that as we listen to your words today, please help us to keep your words in our hearts and live out a holy life and walk the path that you set for us. And just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친구들 안녕. 오늘은 에스라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짜잔.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기는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여기 또 에스라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던 에스라 이야기, 우리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 눈은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짓! 장난치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읽어볼 거예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올라왔으니 그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주신 모세의 모세의 율법에 율법에 익숙한 익숙한 학자로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도우심을 입음으로 입음으로 왕에게 왕에게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 다다 받는 받는 자이더니 자연이 에스라 에스라 7장 7장 6절 6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꿈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지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왕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명령했어요. 에스라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라. 왕은 하나님께 드릴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갔어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도 함께 걸어갔어요. 드디어 네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에게 절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또박또박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도록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에스라 이야기 잘 들었나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자였던 에스라처럼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가진 직업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두 가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직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멋진 제일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반짝반짝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자라서 에스라처럼 우리의 직업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히 다시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지난주에도 예배를 다들 잘 드렸네요. 이렇게 친구들이 예배 드린 모습들을 보면 전도사님은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기뻐하시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예배 잘 드리고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손 크기만큼 잘라주세요. 가위질을 할 때는 항상 조심조심. 자른 종이를 바늘로 접고 양쪽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종이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한쪽에는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다른 한쪽에는 멋진 직업을 가진 나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예쁘게 색칠해 볼까요? 이제 내가 그린 나의 모습을 오려주세요. 예배하는 내 모습과 의사가 된 내 모습이네요. 이제 미리 만들어둔 종이에 붙여줄 거예요. 한쪽에는 예배하는 나를, 반대쪽에는 멋진 직업을 가진 나를 붙여줄 거예요. 예배하는 나도 멋진 의사가 된 나도 둘 다 내 모습이에요. 두 가지 나의 모습 완성!